이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래서 가끔은 이분들이 한국인 같은 외국인인지 외국말을 잘하는 한국인인지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 두 분인데요. 먼저 한국 생활만 무려 26년 차, 이제는 인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대한 인도인 인도아재 럭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으로 들이대는 럭키 아재입니다. 한국에서 반갑습니다.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일단 제 입으로 만든 말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이제는 춘천의 사위로 거듭난 이탈리아의 사랑꾼 알베르토 몬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전나. 맞아. 두 분 다 너무 잘생겼어. 아야. 제가 더 생겼죠. 아 저요? 멋있으세요. 저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웃기고 재밌었던 게 신기했던 게 아침에 이렇게 그 우리 이제 그 대기하는 공간 와서 이제 두 분이랑 인사를 하는데 두 분이 저를 보더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하시고 인사를 하셨는데 안 앉으시는 거예요.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안 앉으시지? 왜 그러시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아니 저는 뭐가 당연해요. 나는 지금 나이가 44살 먹 42살 먹도록 42살밖에 안 되셨어요? 네. 저 44이에요 올해. 진짜 그럼 78이에요. 아 78이 44인가? 올해가 78이 44이라고 하더라고요. 럭키 제일 형이. 아 나 그럼 43이다. 아 43. 네, 그냥 나이를 외국 나이로 42. 네네. 뭐야 외국인 나이 뭐? 아무튼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받아본 가장 어떤 극상의 예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예 뭐 저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의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성리학자를 모시고 네네. 오늘 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게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제가 1996년 3월 24일 아침 6시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또 어떻게 IMF 전에 왔네. 그렇죠. 딱 1년 전에 왔었는데요. 이제 뭔가 약간 철이 돼서 그런가 한국에 보낸 기간이 이제 계산해보니까 거의 26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당연히 제가 인도 사람이지만은 한국에 친구도 훨씬 많고. 아,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꿈도 한국어로 꾸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그 약간 모든 게 생활 패턴이 한국에 속해 있어서 꿈도 한국어로 꾸고. 예. 네. 그래서 한국에 좀 사는 기간이 조금 특이하네 제가 봐도. 저는 그거 가끔 궁금하거든요. 꿈을 네. 꿀 때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의 경우에 네. 내가 지금 한국말을 꿈속에서 하고 있는지 인도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이 가요? 구별이 가고 진짜? 사실 신기하다. 이게 뭐 한국어로 꿈꾼 지 이제 몇 년 지났거든요. 예. 처음에 꿨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진짜 내가 인도 사람인데 꿈을 인도말로 꿔야 되는데. 근데 꿈이 사람이 사는 그 현실이 약간 연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활동이 뭐 한국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지금이 인도말로 꿈꾸면은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럭키 형이 인도말로 말을 할 때 어색해요. 아, 진짜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사전도 좀 체크하고 많이 까먹었어요. 하긴 뭐 조금 그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보다 약간 이제 한국어를 매일 쓰다 보니까 뭐 인도어나 영어 할 때 약간 버퍼링이 생겨요. 어순이 바뀌게 되니까. 그게 약간 머리가 갑자기 인도말을 써야 되니까 안 쓰는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인도말 뭐 이러고 인도말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한 생각해야 돼. 한국말로 바로 나올 텐데. 96년도에 오셨구나. 그럼 참 그 우리나라 또 이제 힘든 일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겪었을 때 그거 다 이제 고스란히 같이 겪고. 뭐 한국 속담에 10년 지나가면 강산에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강산에 편하는 거 두 번 봤죠. 아 그렇군요. 지금 활동을 럭키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면 원래의 그 원래 인도 이름은? 제 패밀리 네임은 예. 굽타이고 굽타. 네 그리고 제 인도 이름은 아비쉐이크. 아비쉐이크. 아비쉐. 어 발음이 되게 좋네요. 어. 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예. 어, 제 이름이 아비쉐이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 아비쉐키 아비쉐키 씨 뭐 이런 하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이 다 별명이 있어요. 저만 유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닉네임이 있어서 제 아. 가족 친구들이 인도에서 부르는 이름이 럭키라고 해서 그거를 말하니까 약간 좀 부친성, 약간 친구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별도의 별명을 만들어요 보통? 저 13억 인구에 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모든 사람의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한 해에서 두 개 정도 아마 이태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 이름을 줄여서 말을 해요. 줄여서 말하는 닉네임 말고. 뭐 그 중간 이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별명이 맞습니다. 있다. 네네네. 오 진짜 신기하다. 인도 문익점? 이건 뭐예요? 별명이 인도 문익점? 별명이 문익점이 아니라요. 예. 예, 한국에 와서 뭐 한국어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참깨 잘 드시죠? 참깨를 안 먹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참깨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인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아 정말. 근데 제가 한 18년 전에 저희 친형이랑 같이 예. 이 참깨 수입한 회사를 만드는데 그거가 약 최초의 인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예, 조금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에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하면 되죠. 아, 그럼요. 네, 제가 네. 알고 있는 그렇지. 공간이네. 뭐 아기가 네. 이거 아닌데 너무 편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베르토 씨. 네. 아 참 또 익숙한 얼굴 또 나오셨는데 아 이탈리아 사랑꾼. 네.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뭐 나쁜 말이 아니니까. 나쁜 말은 당연히 당연히 마음에 들죠. 바람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꾼 훨씬 좋죠. 이 벌써 11년 차 맞나요?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아, 예. 한국 온 지 14년 차. 아. 네, 저도 뭐 럭키 형만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도 오래됐죠. 예, 오래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알베르토 씨는 이 럭키 씨랑 다르게 아무튼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산 기간이 더 긴 거고. 아, 아직은 예. 뭐 그렇죠. 아직은 어려요. 그래도 아직은 어려요. 럭키 형보다 좀 어려요. 네. 럭키 씨랑 지금 요즘에 그 너튜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너튜브도 같이 하고 예. 자주 봐요. 네, 자주. 네. 아 너튜브 일을 아니더라도 자주 봐요. 네, 뭐 방송에서도 자주 보고. 보면 뭐 무슨 얘기예요? 사석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얘기하죠? 서로에 대한 할 얘기를 다 서로 아니까 얘기 안 해요 잘. 아니, 농담이고. 은근히 어려운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뭐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뭐 요즘 뭐 국제 경제 뭐 요즘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투자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은근히 이런 얘기 저는 얘기 많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 마지막 해외 여행이 이태리였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태리 음식이라든지 뭐 이태리의 문화 아까 여기 그 녹음실 오기 전에 또 밖에 달렸기는데 이태리 되게 유명한 로마 사진이 있어요. 로마 사진이 있어서 또 그거 보면서 또 그 로마에 대한 또 얘기 좀 하고 사실 아무래도 둘이 같이 있으니까 약간 문화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저런 거를 좀 얘기를 많이 하죠. 문화와 어떤 그 식생활에 대한 네. 아무래도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당연히 네. 우리 말이 많아서 사실 말이 네. 많아요. 중요한 인생 때별로서 알겠습니다. 이태리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안 가보셨어요? 저 여기저기 출장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이태리는 못 가봤어요. 이탈리아는 사실 맨 마지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이탈리아 좋았어. 먼저 보고 다른 거 보면 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매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나라가 인도라고. 아, 인도다. 네. 인도도 안 가보셨죠? 매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다라는 이유는 이탈리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도이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인도가 약간 철학적인 면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종교도 그러니까 모든 여행을 하고 나서 예. 인도의 그 철학이 이 모든 여행을 마무리 시킨다는 그 저도 이거를 옛날에 그 루시와시라는 책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셨다가 인도 갔을 때 모든 여행이 마무리가 됐다고 했을 때 되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긴지스강에서 발을 씻고. 겐지스강에서 발을 씻고 그 사실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거는 예. 뭐 샴푸 샤워를 해서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제 짓는 영혼을 씻는 거라서 약간 그런 의미예요. 사실 겐지스강 가서 내가 여기 목욕한다는 거는 그게는 조금 안 맞는 얘기고 네. 요즘 더럽지 않아요 조금? 네? 오염 많이 되고 더럽지 않아요? 사실 그 얘기인데 오래됐어. 되게 뭐 당연히 물에 뭐 환경이
면에서 보면은 오염 많이 됐지만은 그 약간 뭐 인도의 그 이론 뭐 겐지스강이라든지 뭐 다른 성지순례라든지 가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사실 뭐 유적 별로 안 남아 있지만은 이분들이 거기 가면은 내가 여기 몸을 담기면은 내가 또 인도 또 윤회상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자기의 멘탈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정화되는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활약성을 컷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 한배가 애매하네. 두 분이 참 말이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원래 목요일은 이래야 돼. 네. 그러면은 럭키 씨부터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럭키 씨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활약했던 거.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죽고 싶어? 문청을 버려. 써. 아니 우리 눈앞에서 이게 뭐야? 아 야인 시대. 아니 저는 사실 야인 시대 그 김두한 잡으러 다니는 김영철 씨 나왔을 때 오태코 소련 역할을 했었거든요. 김두한 레즈리 뒤져라. 레스테모. 렛츠고. 그런 대사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정상회담에도 시즌 2에 나와서 지금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에도 잠깐 그래도 묻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에도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새로 잘 기분 좋았어요. 멋지네. 범퍼가네 범퍼가. 위에서 보겠어요. 거의 박았네. 제가 옛날에 유석 형님하고 또 한두 번 이렇게 만났거든요. 옛날에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또 얼마 전에 합중 쪽에 식당을 오픈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노래가 합중역 5번 출구잖아요. 2번 출구집 식당들이 너무 힘들어요. 5번 출구로 몰렸구나. 네. 5번 출구 죄송해요. 좀 2번으로 해주시면 2번 출구 좀 했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친구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형님 그 합중역 2번 출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5번 출구는 먹을 데가 없어요. 아이 그랬군요. 아 웃긴다. 아 근데 입담이 참 좋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하니까 이게 헤드폰 끼야 되는 건 깜빡해가지고. 아니. 네네네네. 그 컷들의 내용을 보니까 입담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의외였던 게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연기자를 했던 연기를 했던 게 경력의 처음인 거네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96년에 왔다고 했잖아요. 예. 97년도에 칭찬합시다 프로에 칭찬합시다. 그거를 나왔었고 진짜 뭐 칭찬합시다 얘는 뭘로? 저는 칭찬합시다 뒤에 외국인이 이렇게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땡아리 치는 사람이 저였어요. 땡아리를 치는 구나. 막 그리고 선물 줄 때마다 다다다다 했는데 대상 없고 그냥 그거를 했었는데요. 근데 야인 시대는 진짜 너무 의외다. 야인 시대는 너무 김두한 잡으러 다니는 역할. 그렇죠. 이제 선물 25살인가 26살에 그 미군 소령 역할을 되게 했는데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유명한 배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연기자도 아니고 되게 좋은 추억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SBS에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요. 요즘 계좌 체크하니까 지난 4, 5년 안에 SBS 돈 들어온 거 없어요. 본인 계좌를 본인이 추적했어요? 뭐 SBS를 사랑합니다. 작가님 PD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을 필두로. 네, 그렇죠. 오늘을 시작으로 SBS에서 출연을 해두고 오지 않을까. 본인 세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와. 우리 저기 알베르토 씨의 컷도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2부에 또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컷 들을 때만 그 헤드폰 써주세요. 따로 땡 괜찮고. 이게 서로 같이 들어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럭키 씨 또 알베르토 씨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도 있어요? 있지. 우리 치킨 준다고. 뭐야. 럭키 씨는 인도. 네. 그리고 알베르토 씨는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다음 보기 중에 인도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허. 야, 근데 이것도 본토인들한테 물어보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완전 마포에 살다 보니까 김치찌개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인도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각각의 음식. 1번 카레 스파게티. 2번 카레 떡볶이. 3번 비빔밥 스파게티.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그냥 제일 빠른 사람은 그냥 이거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근데 속도 해결이죠. 뭐. 이거는 뭐 궁금한 건데 퀴즈랑 별개로. 이태리에서 파스타를 밥처럼 먹죠? 한국에서 밥처럼. 이탈리아에는 파스타 종류가 한 4, 500개 정도 있어요. 4, 500개? 네, 4, 500개? 지역마다 도시마다 파스타 모양 뭐 만드는 법 다 다르고 저희 코스로 먹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코스로 먹으니까 첫 번째 코스는
탄수화물이에요. 오. 그래서 첫 번째 곳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파스타도 있어요. 오. 첫 번째 곳으로부터 뭐 파스타 먹고라 그런 거. 오, 커리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많이 먹죠. 사실 인도 식당 가서 커리 하나 주세요. 그럼 아무 음식이 안 나와요. 사실 커리는 기본 약간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 식당 가서 지게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김치찌개 될 수도 있고 된장찌개 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커리라고 하면은 한 500개가 기본이다. 될 거예요. 기본이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뭐 정답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노라조의 카레 들으면서 입으로 이어갈게요. 비벼먹고 그릇까지 핥아먹자 남았을 때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이맛에 산다. 오늘은 인도아재 럭키 씨, 이탈리아 사랑꾼 알베르토 본디 씨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혜솔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김현숙님, 알베르토 씨랑 럭키 씨 보니까 오늘 하루 럭키해진 것 같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최윤주 씨, 알베 씨는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너무 구수하고 청국장을 한 그릇 먹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 청국장 좋아요. 아. 0307님, 지금 출장 가는 중인데요. 럭키 씨 너무 좋아요. 저는 인도 첸나이 여행을 5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아~ 인도 맥주가 그립습니다. 아, 킹피셔. 인도 첸나이? 첸나이가 어디 있어요? 첸나이가 남인도에 남인도. 큰 도시인데 거기 현대자동차 아시아 제일 큰 공장이 있어요. 아, 현대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다. 거기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정말 사실. 정말 그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디테일하게 해야죠. 김은진님. 알베르토 씨 때문에 이탈리아 남자들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생에는 이탈리아 사랑꾼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 이게 근데 환상이라기보다는 확신이었지. 왜냐하면 이탈리아 남자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 알랑드롱 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그런 게 있지 하고 흐릿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TV 속에서 알베르토 씨를 보고 이거 막 봤잖아 하면서 뭔가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이. 조금 있어요. 물론 저희도 뭐 좋은 남자도 있고 안 좋은 남자도 있는데 아, 뭐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일단 저희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하는 문화잖아요. 어떤 거를? 표현. 뭐 사람 표현이나 애정 표현 같은 거. 이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 좀 부끄러워합니다. 저희가 너 뭘 누구 좋아하면 나 너무 예쁘다 멋있다 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인데 예. 이탈리아 약간 예술의 나라잖아요. 예술의 나라죠. 도시 다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약간 뭐 미적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적 감수성이. 예쁜 것을 알아요. 아, 뭐가 예쁜 것인지. 근데 남자들은 또 여성분들도 약간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어릴 때부터 뭐 건축물 봐도 예쁘다. 여성들을 봐도 아 너무 예쁘다. 아하. 이런 거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 생긴 것 같아요. 아, 미적 감각이 좀 그 유별나게 좀 발달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인도는 어떻습니까? 아, 저는 매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네네. 아유, 근데 인도에도 아름다운 거 되게 많은데? 아름다운 게 되게 많은데요. 예. 인도에서는 똑같이 인도 남자들이 여자한테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는 너무 이쁘다고 하면은 99%는 뺨 맞습니다. 아, 또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 다른 게보다는 이태리 남 저도 이태리 여러 번 가는데 정말 이태리 남들은 잘생겼어요. 진짜 어디 가도 뭐 그래서 저 외모에 저 자신감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자라면은 받아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너무 본의 아니게 예. 우리 인도아재 럭키 씨가 인도 디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글입니다. 아직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네네. 럭키 형. 1부에서 럭키 씨의 방송 활약상을 들어봤고, 아, 놀랍게도 야인 시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엔 알베르토 씨의 방송 활약상을 들어본 차례인데요. 왜 이탈리아 사랑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약간 오글거리는데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였었는데
그 여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날에 북경 외국어대학교 전문 앞에서 보고 아, 你现在要回你们国家。 虽然你觉得我们不会再见面，不过我相信我们还会见的。你担住我吧。 와 멋지. 어, 말했던 소리네요. 지금 니네 나라 그 돌아갈 거고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보긴. 근데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너 네가 나를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만났나요? 역시. 지금 내 엄마. 처음 뵀을 때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좀 노력 많이 했어요. 안 그래도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 집에 자주 가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첫째 세 명이에요. 딸 네 명인데 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녀를 저 보고 딸 중에 누구 제일 예쁘냐고. 어렵다. 어려웠어요? 다른 처제가 더 예뻐요? 당연히 와이프 네 명? 네 명 다 예뻐요. 네 명 다 예쁜데 현명하다. 장모님이 제일 예쁘다고. 장모님이 제일 예쁘다고. 어떤 식으로 로맨틱을 하게 줘야 되는지 꽃은? 저는 빨간 장미 선물로 주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럼요? 너무 시시하고 너무 뻔한 거. 제일 좋은 거 상대방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알아야 미리 파악해요. 정답이야. 저는 보통 기념일이나 그럴 때 안 주고 그냥 나도. 갑자기. 아유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장모님이 가장 아름답다. 네 정말 그래요. 진짜 현명하다. 아 현명하기 짝이 없는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제 어머님이 예쁘시니까 이제 딸들도 예쁘. 당연하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연애 때문에 힘들어요 같은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보통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물론 이제 뭐 개별마다 다르게 조금 달라지긴 그렇죠. 하겠지만 아 연애가 어렵고 힘들다. 연애라는 게 힘들죠 당연히. 뭐 이제 어려움도 있어야 이제 나중에 보람도 있고 아하.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현님이나 따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옛날에 뭐 마녀사냥처럼 그 다시 한신형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인도에서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케이크냐면은 먹는 사람도 후회하고 안 먹는 사람도 후회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럭키 씨 아직 미혼이시죠?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럭키 형이 그래도 노력파예요. 노력파예요? 어떤 노력을 하던가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가요? 그러면은 이거 궁금하다. 두 분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사실 뭐 옛날 얘기 저 한국에 왔을 때 기차 타고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와이프를 중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기차 타고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러시아 동에서. 그래서 그때 여행 거의 두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도시마다 와이프한테 엽서 보내줬어. 도시에서마다. 네, 도시에서 내가 도시마다. 네, 갈 때마다 뭐 엽서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옛날 얘기고. 요즘은 하는 거 그냥 아기 새벽에 잠을 안 잘 때. 이제 피곤하지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저귀 깔아주고 재워주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진짜 사랑이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15년 전에 한국에서 15년 전에 외국인 여자를 만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3개월 후에 이제 위자 끝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공항에 이제 배로 나가다가 너무 마음이 짠해서 걔가 타는 비행기를 알아봐가지고 같은 비행기표를 구해서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와. 그분랑 5년 사귀었어요. 잠깐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친구랑 그러니까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니까 한국에 이제 비자 끝나고 다른 나라 이제 모델 하도록 하니까 그 태국에 가더라고요. 그럼 같이 간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아무 짐 없이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왔어요. 이야. 아까 알베르토 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맞아. 던질 때 뭘 어떻게 던져야 할지 아는 사람.
그냥 공항에 그냥 바이바이 하러 가는데 너무 잔하고 이 사람 다시 못 볼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비행기 탔어요. 아, 이야. 별 없었죠. 걔 여자분이 싫어낸 거 아니요? 헤엄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따라가 있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한국 들어왔어요. 아, 눈치가 없다. 맞아. 아, 알겠습니다. 아, 럭키 씨가 요즘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신다고 해요. 외국인 1호 개그맨은 샘 해밍턴이 아니라 나다. 사실 샘 해밍턴 형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저보다 나이로 6개월 형이에요. 거기는 77, 12월이고 저는 7, 8, 2월인데 그래도 정확히 따지지 마. 생일에 달 따지지 마. 한국 사람 같잖아. 근데 형이 따지더라고요. 저는 야 샘, 야 형이야. 그래 샘 형님. 근데 형이긴 하는데요. 어느 순간을 딱 많은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뭐 예, 대상도 타시고. 예, 예예예. 예. 근데 자기는 원조 개그맨이다. 외국인. 원조 개그맨이다. 저는 사실 2002년도에 KBS의 외국인 개그맨으로 최초로 나왔거든요. 어. 수다맨 아시죠? 그소 오늘은 인도 코끼리. 예. 예, 그거 예. 제가 인도 버전이 있어요. 그소 오늘은 인도 코끼리 대해서 얘기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코끼리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무지잔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했고 그걸 어디서 한 거예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했죠. 아~ 그거를 하고 또 선생님 가슴에 가슴에 거리예요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뭐 물론 그 코너가 오래 안 갔지만은 예,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제가 무대는 최초 샜잖아요. 아~ 그거를 얼마 전에 또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야 너 예. 원조 개그맨이라고 하더라고. 형 맞잖아요. 인정하시더라고. 아, 인정을 했고. 네네. 야, 뭐 하여튼 뭐 좋은 형이에요. 어쨌든 대단한데. 어쨌든 그 옛날 추억의 어떤 그 코너들을. 아니, 그냥 어린 나이에 이게 인도산도 이게 약간 말리우드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끼를 뿌리고 싶은 나이가 있었으니까 이걸 조금 많이 했었죠. 손금을 봐요? 아, 손금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또 이게 약간 조금 뭐 펠잘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니까. 한국에도 제가 사주팔자를 보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한국에서 사주팔자를 그 흥대 쪽에 갔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이게 15년 전이에요. 진짜 이게 전생에 한국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전생에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요리사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장금이거든요. 아 뭐야 이게. 아 이건 15년 전에 저도 이렇게 웃겼는데 지금 가서 제가 한국에서 음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러네요. 15년 전에 이게 손 많은데. 근데 인도 사람들도 손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자 운명은 오른손에 있고 여자 손은 왼손에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손은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기본 뭐가 돈 주고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좋은 기운을 뺏어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누가 내 손 좀 봐달라 하면은 내 좋은 운명을 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500원이라든 100원이라든 주고 봐달라고 해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한국도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도. 예, 그 아주 조금이라도 그 점을 보는 비용은 지불을 해야 맞습니다. 그 운을 뭐 뺏기지 않는다. 뭐 이런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야 신기하다. 난 인도 사람도 그 손금을 보는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도가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영을 만든 나라도 예, 있고 예, 파이도 예. 인도가 만드는데 예, 예. 이런 손금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수학이에요. 다 이게 뭐 계산하는 게 진짜요? 이게 네, 수학이 완전 반대 아니에요? 네. 알베르토 씨가 여기서 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이랑 손금이 완전 반대. 손금은 신비주의다. 하나는 과학이고 손금은 이게 에스트로지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태어날 때 예, 예. 우리가 그 아홉 개가 환성 있잖아요. 그 위치 따라 이게 다 그래서 그 수학이랑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어난 시기랑 이런 거 다 따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미신은 믿는 거 말고는 이런 거.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네, 한국에서 점집 많이 다니시는 아저씨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식당에 오면 제가 서비스로 손 못 드립니다. 아 정말? 아 그럼요. 탄두리 두 개 시키면 제가 손 못 드립니다. 탄두리 두 개 시키면 저도 송금 받달라고 하고 싶은데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아직 공짜로 보여주면 다 빼가.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래 그럼 지금 다 각자 그 고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식당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네, 이제 3년 차 여기 합정역 이번 출구에 예, 하고 이번 출구.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예. 2019년에 조그만 이탈리아 식당 같이 투자했는데 저 자주 가지 못하고 거기 이탈리아 셰프님들이 계세요. 아 따로 이제 셰프님들이 계시고 네, 저희 단골 손님 중에 럭키 형도 네. 있고 거기 나폴리 요리 좋아하시면은 정말 정말 맛있어요. 완전 압구정인데 완전 현지인 맛. 정말 조그만 아주 조그만 레스토랑이에요.
식당을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폴리는 뭐 가본 적이 없으니 현지인 맛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작은 여행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식당을 통해서 작은 여행. 아, 작은 여행. 야, 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그 기운을 이렇게 또. 네네네. 야, 정말 맞아요. 준비된 방송인이 아닌가. 아, 준비가 됐. 아주 오래전부터 돼 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SBS 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에게 뭔가 비타민 같아요. 건강이 좋아져요. 뭔가. SBS 네. 오면은 SBS 오면 건강이 좋아진다. 네, 비타민 같아요. 야, 진짜 지금 눈이 잘 보이고 이게, 네, 되게 막. 아, 이 정도면은 네. 지금 이제 새 프로 꾸리실 PD님과 작가진 분들이 아유. 우리 럭키 씨를 눈여겨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저희는 또 1+1이니까 알베르토 라피. 이게 예, 가성비 좋습니다. 가성비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영수님 웃겨 죽겠네요. 재밌다. 네. 이희선님 대굴대굴대굴 금보라님 너무 재밌으세요. 2983님 럭키씨 인도가 소고기 수출국 중에 1위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뭐 나라에서 뭐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라 예. 뭐 주마다 좀 법이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은 델리나 뭄바이에는 스테이크하우스도 있어요. 아, 네. 아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어요? 네네네. 뭐 그렇게 상대로?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 보면은 스테이크 나오고 나름대로 맛있어요. 아 드세요? 저는 사 주실 거예요? 이건 아무 가리는 게 없어요. 저는 사 준다고 하면 묵은 무조건 먹습니다. 정말요? 아, 제가 스테이크하우스 많이 합니다. 아. 돈만 주신다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힌두교가 소고기를 소로 자체를 이제 그 이제 신성시에 여기시기 때문에 그 신 대접하긴 하지만 예. 에, 인도의 저희 뭐 인도 13 그러니까 저도 인도 사람이고 예, 저희 예. 세대는 뭐 계급이라든지 뭐 소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한 그게 손입권이 없어서 아 약간 없어요. 좀 자유롭구나 네. 옛날 문화죠. 근데 인도에서도 아, 그 13억 인구에 누구랑 신기하다. 상대 하나 다를 수가 있거든. 원약 나라가 크다 보니까 아. 어떤 사람은 오 소국이 어떻게 먹어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또 맞을 수가 있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의 또 말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인도가 한 나라에 여러 나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아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그냥 크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큰 나라니까. 13억 인구에 예. 20개 언어에 2,000개 사투리 공식어가 영어입니다. 사투리가 2,000개예요? 2,000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남인도 가면은 남인도 말 못하니까 영어로 소통해야 되고 당일성 있는 나라이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그냥 합정역 2번 출구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정역 2번 출구 외웠어. 김근희님 알베르토님 제가 요즘 이탈리아어를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억양도 어순도 다 다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탈리아식 R 발음이 힘든데 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왜냐 이탈리아도 저희 통일된 지 얼마 안 돼서 예. 지금 지역마다 언어도 따로 있고 그리고 표준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다 표준어 하지만 예. 이 저희 지역마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도 다 조금씩 억양 다르고 발음 안 되는 거 있고 문제 없어요. 저도 사실 베네치아 사람인데. 예. 저는 원래 집에서 베네치아 말 써요. 베네치아 말에 따로 써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탈리아 말 배우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이탈리아 말이 발음이 쉬워요. 한글로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래서 팁 드리고 싶은 게 그냥 한글로 발음 써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되고. 근데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쪽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도 이탈리아 말 굉장히 잘하는데 예. 진짜 억양이나 발음이 완벽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탈리아 말 잘하고 르르 발음이 르르 되게 어려운데 예.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지금?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하면 되는데 안 돼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안 돼도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 저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외국분이 좀 발음 안 좋고 억양이 이상하면 더 매력적이고 더 귀엽고 네. 더 좋잖아요. 야, 이렇게만 들으면 이탈리아 너무 너그러운 나라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렇군요. 인도는 그렇게 언어가 많은데 네네. 어쨌든 그러면 공용어로는 영어를 쓰고 있고 공식어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저희가 학교 가잖아요. 예. 학교의 모든 교육을 영어부터 우리가 시작해요. 그래서 모국어가 힌디어이잖아요. 예. 힌디어 글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 영어부터 배워요? 모든 게 다 수학, 과학, 다 책도 다 영어로 나오고 ABCD 다 배우니까 그래서 저희 인도에서는 이력서에 영어 잘한다고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죠. 아, 되게 신기하다. 근데 네.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게 언어 선택이는데 작년 8월 달에 예. 제 2의 외국어 선택권에 예. 한국어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게요.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어가 빠지고 한국어가 맞아요. 들어갔다고. 그래서 인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한국어 말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럭키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되게 동생들이 있어요. 저는 동생
동생들이 한국말 잘하면 좋죠. 어? 아, 잠깐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뻔했구나. 페이지가 좀 겹쳐져 있어가지고 알베르토 씨가 두 아이의 아빠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 대통령 훈장을 받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뭘로? 저 뭐 물론 방송 사람들이 방송인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예. 저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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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예. 대표하는 회사 오래 다녔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활동 이거저거고 뭐 상공회의소에서도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뭐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만 일단 4년 전에 이렇게 대통령 훈장을 뭐 받았는데 너무 영광이었죠. 사실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랑 같이 이틀이 기자 이틀이 나이트 이틀 기자가 앉아 있고 그때 그 받았을 때 저희가 갔었거든요 행사에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로.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좀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정답도 이야기를 못하고 마지막에 뭘 요청해야 할 것도 하나도 못했는데 어찌됐든 광고 듣고 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 함께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로키 씨부터. 아 진짜 오랜만에 SBS 라디오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알베르토 씨. 오늘 함께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운디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불러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백현의 언더워터 준비했고요. 아 돌발 퀴즈 정답은 다들 아시겠지만 1번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